안녕하십니까, 하영궁입니다. 오늘 소띠. 소띠는 정직하고 참을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 많다. 드문드문 이렇게 걸어가도 이렇게 소걸음질을 한다죠. 그런 분들,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간다면, 뭐, 굽히지 않고, 간다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굽히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잘 세워서 가라, 밀고 나가라,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남들은, 이분들은 남 말을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지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죠. 항소고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일복 많은 것도 복이에요. 너무 또일 많이 해서, 일 많이 하는데 무슨 복이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일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생각하시고, 그 일로써 내가 금전을 만들어 나갈 거다, 그렇게 조금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물려받은 재산들이 없어서, 이분, 내가 내 자, 태어난 자리에서 빨리 떠나가지고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내가 빨리 이렇게 분가하는 거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몸은 비록 조금 고되더라 하더라도 노력한 만큼 수확이 들어오니까, 그 조금 내가 요번 하반기에는 열심히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수 조심해라, 병원 갈수 있다, 그런 말을 할머니 께서는 그렇게 말을 해줘. 요분들 내가 너무 초반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내 건강수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사고 날수 있는 그런 사고수가 들어옵니다. 조상님 전에 조금 뭔가 잘 하면 이분들은 좀 흥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소띠가 우리가 예로부터 뭐 조상이다 뭐 어쩐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잠자는 방향은 서쪽이 조금 좋을 수 있고, 학생들 공부하는 방향, 동남 방향이 조금 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뭐 이렇게 공부하는 아들 조금 그렇게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